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렸지만 시중은행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즉시 예금금리를 올리던 은행들에 이번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. 왜 예금금리는 제때 올리지 않느냐며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오원석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.5%까지 올렸지만 시중은행들 반응은 미지근합니다. 예금이나 적금 상품 이자를 더 올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.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즉시 예금금리에 반영했던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현재 KB와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 등 5대 은행 예금금리는 연 3.9%에서 4.2% 수준. 기준금리 인상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은행들이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최고 5% 넘는 이자를 준다며 예금 모시기에 나섰던 만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. 작년 연말쯤만 해도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 있다고는 듣긴 들었는데 어느 순간 많이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. 은행도 그 돈을 빌려가고 예금하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야지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. 서민들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같이 은행 금리도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발을 좀 맞춰주셨으면. 대출금리는 연 6에서 7% 중반대로 최고 8%를 넘던 이달 초와 비교해 조금씩 꺾여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.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. 다만 최근 1년여간의 금리 인상 시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이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소비자를 좀 더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오원석입니다.